너. A few moments later. 나도 수영하고 싶어. 뭐라 하지 말고. 밖에는 소독도 안 하지. 그 방음막도 없지. 학원? 아! 아. 한사가 악마야. 저거 인기 엄청나. 아 근데 색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거 얼른 저거 대표라 그럼 산마지. 맛있다. 한사... 어? 맛있어? 먹어볼게. 그래 먹어봐. 맛있지. 아무 맛도 안 나. 네, 알았어. 그쪽 애들이 많으니까.
더 뒤질 것 같아 지금. 더디 더디. 연어가 있잖아 난 거야. 와 진짜 맛있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먹자고 한 거야? 아니면 막상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 괜찮아 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고모집 갔다 오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물론 내 기준으로. 몇 시인데? 진짜 일찍 일어나면 9시 평소엔 10시 그렇게 일어나니까 아침을 먹게 되더라고. 그리고 막 보니까 살 빼고 싶으면 아침을 꼭 먹으래.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 오늘 아침에 후디트 그거랑 삶은 계란이랑 연두부랑 먹었어. 맛있어? 맛은 있어. 배가 고플 뿐이야. 아 그리고 그거 먹었다. 은지가 만두를 먹길래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침이면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침이면 엄청지. 그래서 하나 먹었어. 기대돼? 기대되는 거 같아. 나는 나 그거. 저렴한데? 뺨속하다. 어때? 맘에 들어? 고기 잘한 거 같아? 야 근데 그 전에 주시에서 너 못 갔지? 에그마요 그걸 잘못 만든 거야 내가. 한 먹어야지. 먹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다가 저는 맛탱인 거야. 근데 알지 그런 거 포만감 쩌는 거. 우리 동네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이거든. 유튜브에 나왔어? 어 봤어. 거 진짜 맛있어. 진짜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도 봤는데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거. 근데 이런 거 안 해? 뭐? 나 이거 보여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너 남해야. 너 내 친구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왜 이거 아니냐는 거야. 내가 맥주를 따르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손이 두 개인데? 내가 해줄게 이러는 거야. 좀 해야지. 너 머리 염색 언제 하게? 나 사실 노란색이 목표였는데? 근데 이미 노란색 아니야? 아 좀 더 즐기고 이건 내가 좀 했으니까. 이건 뭐 했었는데 머리? 파란색도 했었고 보라색도 했었고 애쉬그레이 해달라니까는 애쉬 브라운 만들어놨었고 그 다음에 서정이네 집에서 애쉬그레이를 했는데 했긴 했는데 애쉬그레이 염색량이 부족해가지고 두문두문. 와 다 도시를 쳐줘가지고. 이건 뭐야? 양배추. 되게 귀엽다 야. 맛있다. 나도 맛있는 건 얼그레이? 얼그레이 하이볼. 아니 한 번도 안 먹어. 나도 없어 솔직히. 아 근데 맛있는 하이볼 또 따로 있어. 하이볼도 하이볼 나름이야. 어? 어? 아 너 다리 먹어.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지만 어떻게 보드게임 카페까지 와서 히비스커스를 시키냐 나도 맛 없으면 안 먹을 거야 나.
맵진 않은데 시원해서 먹을만해. 표정 맛 좋다야. 표정 야, 뭐야? 그냥 나왔다. 그냥 참아. 잠깐 언박싱 할 게 있어서 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뭘 뜯을 거냐면 일단 제가 남자친구 600일 선물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산 게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한 바디워시랑 폼클렌징 그리고 이제 과자들 몇 개 넣어달라고 해서 그냥 과자들 랜덤으로 제가 그냥 아무거나 담아서 넣었고 그리고 손편지랑 마지막으로 산 비타민 세트예요. 아 그리고 성인분들이랑 방을 같이 쓰니까 성인분들 것도 샀어요. 이게 비타민이거든요. 짠! 디즈니 컬렉션 비타민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전에 제가 남자친구가 600일 선물로 핸드백을 사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왔습니다. 메트로시티 이렇게 생겼어요. 공간은 이렇게 있고요. 줄을 이어볼게요. 짠! 예쁘다. 그러면 이제 마저 남자친구 선물을 넣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제가 미리 넣었어요. 대용량 바디워시랑 이거는 저건 폼클렌징이고 그리고 스마일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남자친구 선임분들 간식이고 나머지 과자들은 다 남자친구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디즈니 비타민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편지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남자친구가 보조 배터리 대용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이미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